배우 강경준, 배우 장신영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유부녀와의 불륜을 주장받아 상간남 피소 소송에 휘말리면서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 배우 강경준은 1983년생으로 현재 40세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2004년에 MBC 시트콤 논스톱 오블로 데뷔하였으며 독특한 가족 구성원으로 알려진 배우로서 아내와 자녀들까지 연예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신영은 1984년생으로 현재 39세의 나이를 가지고 있으며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2001년에는 춘향 선발대회에서 수상하여 그 후 배우 이광기가 장신영을 캐스팅했습니다. 개명 전에는 이름이 장신자였지만 이광기의 추천으로 장신영으로 개명하여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강경준은 유부녀의 남편으로부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면서 이 사건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강경준 측은 소장을 받지 못했다며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부녀의 남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강경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유부녀의 신상정보와 장신영의 가정, 그리고 재혼 등에 대한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동아는 2023년 1월 3일자로 지난해 12월 26일 강경준이 상대로 상간 행위를 이유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한 가정의 상간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써 가정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경준이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증거물을 함께 제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배우 강경준에 대한 상간남 소송과 불륜 논란이 터지면서 유부녀 A씨의 일부 신상정보와 정체가 공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A씨는 부동산 중개업체 S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강경준과 같은 건물과 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포츠 동아의 보도 이후 강경준 측은 이 사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불륜 관계와 상간남 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일 강경준과 A씨가 동일한 건물과 층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 사이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반드시 불륜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결론적으로 사건의 진실은 향후 입장과 추가적인 발전에 따라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 피소를 받은 가운데 그와 아내인 배우 장신영의 온라인 활동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3일 현재 강경준과 장신영은 작년 12월 말 이후로 개인 SNS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강경준은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게시물을 올렸고 장신영은 지난달 20일에 마지막으로 게시물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공개한 마지막 가족 관련 내용은 지난달 18일입니다. 강경준은 그날 샵사인 오랜만에 샵사인 가족 식사 샵사인 여보 샵사인 사업 대박나세요 좋아요 라는 태그를 달고 가족 송년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날짜의 게시물에는 장신영과 두 아들과 함께 모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장신영도 같은 날 우리 집 남자들 주말 일상이라며 가족 송년회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전에는 두 부부가 각자의 SNS에 일상과 가족의 화목한 모습, 그리고 인플루언서 광고 활동 등을 활발히 공유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6일에 강경준이 상간남 지목을 받고 피소된 이후로 두 사람의 온라인 활동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 강경준의 사주풀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SBS 동상이몽 인어는 네온명에서는 장신영과 강경준이 궁합을 보기 위해 철학관을 찾은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이때 사주 전문가는 강경준은 금이 둘이라 약하다. 금이 필요한 사주다. 장신영은 금 하나지만 토가 세 개라서 조합이 잘 맞는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를 만난 게 아주 잘 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서로 끌어안고 보듬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남자 사주엔 홍염살이 껴있다. 여자가 많이 접근하는 사주다. 여자가 잘 붙는다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운은 없냐는 질문에 대해 헤어질 운은 궁합이 좋아도 있을 수 있다. 여자가 강경준에게 붙으려면 힘든데 때려면 안 떼진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장신영은 오빠는 바람 피우면 진짜 위험하겠다. 떼려고 해도 안 떼어진다고 하지 않았냐며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강경준은 어린 시절에는 야구를 즐겼고 중학교 시절에는 농구에 열정을 품었습니다. 그의 농구 열정은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에서 비롯된 데 이를 계기로 야구에서 농구로 전기를 맞이했지만 부상으로 인해 농구를 그만두고 미술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농구 보드 실력도 수준급이었으며 운동신경이 뛰어나 여러 운동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전공이 사진이었기 때문에 사진 찍는 것에도 능숙했습니다. 데뷔 이전 강경준은 재연 배우로서 활동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연예계의 현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부 연예인을 제외하고는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연예계의 가난한 면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듣보잡 탤런트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가명 조인성으로 출연해 최사감에게 상처를 받는 장면을 찍었다고 합니다. 2013년 JTBC 드라마 가시꽃에서 상대역이었던 장신영과의 5년 열애 끝에 2018년 5월 26일 결혼한 강경준은 프러포즈 반지를 직접 그린 특별한 반지로 장신영에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모두 돼지띠인데 라디오스타에서 그는 색약임을 고백했어요. 게다가 이전에는 동상이몽 인너는 내 운명에서도 자신이 색약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JTBC 드라마 가시꽃에서 함께 출연한 장신영과 5년의 연애 끝에 2018년 5월 26일 결혼한 강경준은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로 그린 프러포즈 반지로 장신영에게 고백했습니다. 가족은 모두 돼지띠인데 그는 라디오스타에서 색약이라고 고백하기도 했고 이전에는 동상이몽 인너는 내 운명에서도 색약이란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가정은 독특한데 아내와 큰 아들들은 연예계에 속해 있는 반면 작은 아들은 강경준이 희망하는 바와는 달리 연예인이 아닌 기업가, 정치인, 혹은 판사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신영은 2006년에 마케팅 이사인 위승철과의 첫 번째 결혼을 맺었지만 단 3년 만에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싱글맘으로서 아들을 키우며 연예계에서의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2013년에는 드라마 가시꽃에서 장신영과 강경준이 인연을 맺었고 5년간의 열애 끝에 2018년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장신영은 이전 결혼에서 낳은 첫째 아들과 2019년에 장경준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SBS 동상이몽 2분에서 가정생활을 공개하며 현재는 KBS E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여 화목하고 단란한 인꼬부부의 모습을 시청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경준은 여러 차례 TV 프로그램을 통해 듬직하고 애정 넘치는 남편이자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선보이며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두 아들에게 친구 같은 존재로 호감을 샀습니다. 그러나 강경준의 상간남 피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팬들은 실망과 충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측은 강경준이 상간남 피소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4일 KBS 2 슈퍼맨이 돌아왔다. 측은 현재 슈돌 강경준과 관련된 어떠한 촬영분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는 촬영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촬영 일정은 해당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후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경준의 프로그램 출연은 상간남 피소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중단될 예정입니다. 특히 강경준은 가정적이고 안정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팬들은 상간남 소송 피소 사실에 충격을 받았으며 관련된 추측성 글이나 루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 강경준의 상간남 피소 사건에 대한 진실은 차차 밝혀질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아내인 배우 장신영과 최근 가족 예능에 함께 출연한 아들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겪는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꾼들은 대부분 장신영과 그녀의 두 아들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이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 자체가 아들에게 충격일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살고 있는 부동산 유부녀라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자식들이 어떻게 상처를 받을지 걱정이다. 장신영과 아들들이 가장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아니었다면 강경한 대응을 했을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보니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라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